좋아, 가보자고. 빈칸 살롱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. 빈칸 살롱은 비어있는 일상 속의 시간을 예술로 공유하는 온라인 살롱이고, 참여하신 살롱 참여자분들이랑 차와 시를 나누는 살롱입니다. 빈칸 살롱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? 제가 작년에 되게 번아웃 증상이 올 만큼 힘든 기간이 있었는데,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좀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때 제가 원데이 클래스로 다도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. 이제 처음 차를 접하게 됐는데, 그때 차 한 잔에 약간 마음속에 정적인 공간이 이렇게 생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되게 마음이 편하고,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제가 원래 시 쓰는 모임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, 거기에 이제 차도 접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빈칸 살롱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. 선곡과 관련된 시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? 검은 물고기라는 제가 살롱에서 쓴 시인데요.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. 검은 물고기, 신현지. 어두운 밤, 커다란 바위들이 가득한 정릉천을 산책한다. 산을 타고 미지근하고 힘찬 물이 흐른다. 물이 바위를 치며 먼 곳까지 소리를 낸다. 물속을 들여다보니 검은 물고기들이 가만히 서 있다. 옆볼을 팽팽하게 유지해 물살을 버틴다. 별처럼 총총히 박혀 잠을 청한다. 이러한 시입니다. 검은 물고기라는 시는 그 성북구에 있는 정릉천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이고요. 제가 정릉천을 산책하면서 밤에 이제 송사리떼 같은 작은 검은 물고기들이 떼지어서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걸 봤었는데, 그게 약간 고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되게 그런 물고기들의 힘이 느껴져서 별처럼 총총히 박혀 잠을 청한다 라고 표현을 한 시예요. 빈칸 살롱의 이용 가능 시간 또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 빈칸 살롱은 수금토에 11시 혹은 7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빈칸 살롱 이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네, 빈칸 살롱을 네이버 검색창에 써주시면 맨 상단에 나오는데요. 거기에 접속하셔서 메뉴 그 줄 3개 있는 거를 누르시고, 샵 탭에서 키트를 구입하실 수 있고, 살롱 탭에서 빈칸 살롱에 참석하시는 입장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두 가지를 구매해 주시면 저랑 만나실 수 있어요, 온라인으로. 네. 빈칸 살롱의 키트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. 빈칸 살롱 키트는 지금 제 주변으로 있는 이 상자가 여러분들 집에 배송이 되게 되는데요. 이 안에는 이제 시를 같이 적으실 수 있는 노트랑 연필, 그리고 차 주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차를 우릴 수 있는 개환, 그리고 이렇게 찻잔이랑 차 받침 이렇게 들어있고, 그리고 두 가지의 차가 랜덤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키트 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차는 백차부터 흑차까지 다섯 가지의 그런 다류를 가지고 있고, 제가 맛보고 되게 맛있었고 또 되게 특징이 딱 두드러지는 그런 좋은 차들만 가지고 있어서, 한번 키트를 주문해 주시면 어떤 차가 도착하더라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빈칸 살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빈칸 살롱은 비어있는 시간을 유용합니다. 빈칸 살롱은 쉼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. 빈칸 살롱은 당신과 나의 연결을 시도합니다.빈칸 살롱, 신현지 대표님.